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소설가가 많지가 않아요. 그의 조국 프랑스는요, 유로화로 바꾸기 전에 원래 프랑스 돈에서 그의 얼굴과 그리고 그의 대표작인 어린 왕자의 삽화를 넣어서 그를 기렸을 정도입니다. 이 돈이 그래서 정말 예뻐가지고요, 유럽에 가서 이 프랑스에서 이 돈을 손에 쥔 사람들은 이 돈을 쓰지 못하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었죠. 다 아시겠지만 생텍쥐 페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어식으로 생텍쥐 페리라서 발음을 이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식 발음으로 우리는 생텍쥐 페리라고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어린 왕자는 이미 우리가 다뤄본 바가 있고요. 제가 어린 왕자의 충격적 진실 해가지고 약간 유튜브식으로 알려드리기도 했었죠.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그의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야간비행, 야간비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텍쥐 페리는요, 소설가 하면 생각나는, 게다가 어린 왕자같이 감성적인 소설을 쓴 사람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와는 극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비행사였거든요. 그것도 전시의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비행기 조종을 시작한 것은 1922년 군에서였는데요. 1923년 항공기 추락사고로 소위로 의병제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사에 취업해가지고 계속 비행기와 관련된 일을 해요. 이때 남방우편기와 오늘 소개해드릴 야간비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요, 다시 조종사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하자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어린 왕자를 쓴 거예요. 하지만 이미 유명해진 그는요, 유명세에 안주하지 않고 프랑스를 위해 다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생텍쥐 페리의 나이가 이미 조종을 하기엔 너무 많아져 버렸는데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인맥을 써가지고 억지로 전쟁에 자원해서 참여하게 됐다고 해요. 보통 인맥은요, 군대를 뺄 때 쓰는데 이 사람은 군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인맥을 쓴 거죠. 그리고요, 1944년 7월 31일 오전 8시 25분 그의 마지막 비행을 시작했고요, 실종되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요, 생텍쥐 페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의 소설들의 문학적 성취도 있지만요, 전쟁의 자원에 참여한 그의 애국심도 크게 한몫하는 거예요. 하지만 프랑스 사람이 아닌 우리로서는 그의 문학적 성취를 보게 되는데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 보기에도요, 질투가 날 정도로 그의 문장, 통찰력 이런 것들이 놀랍습니다. 야간비행은 파타고니아, 칠레, 파라과이, 여기에 새 우편기가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향해 돌아오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이 우편기들의 우편을 취합해서 유럽으로 한꺼번에 보내거든요. 그런데 기차나 자동차와는 달리 1920년대에 비행기가 야간비행을 한다는 건요, 상당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조명이나 자동운항 기술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라 자칫 칠흑 같은 암흑속,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암흑속을 엄청난 속도로 비행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산에라도 부딪히게 되면 그대로 폭발해버릴 위험이 있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비행이었던 것이거든요. 칠레나 파라과이에서 오는 비행기들은 귀환을 했는데 파비앙이 조종하는 파타고니아에서 오는 비행기는 태풍에 휘말려들게 돼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항공우편 소장인 리비에르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여서 상당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무선이 끊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일밖에 없긴 합니다. 리베르는요, 야간비행이라는 제도를 처음 시작해서 정착시킨 사람이니만큼 일에 대해서 비정한 면을 보입니다. 자칫 사고로 야간비행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비앙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행 항공기를 출발시키면서 시스템을 정상 운영하게 됩니다. 야간비행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설적 갈등 이런 것이 없어요.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파비앙은 비행기 조종사로서 최선을 다하고요, 리비에르는 리비에르대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 소설의 최고 하이라이트는요, 폭풍 가운데서 시달리던 파비앙이 비행기 기술을 높이 올려서 폭풍 구름을 뚫고 하늘 위로 치솟아 올라갔을 때입니다. 구름 위는요, 달빛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고독과 초월의 공간이거든요. 막 폭풍 확 하다가 확 올라갔을 때 갑자기 닥치는 그 고요 있죠. 그 고요함. 그러다가 다시 폭풍 안으로 기술을 내리긴 합니다. 연료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그 고요한 순간,
생텍쥐베리는요, 바로 이 순간을 묘사하고 싶어서 이 소설을 썼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생텍쥐베리는요, 리비에르 같은 행정가이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항공우편 회사의 관리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텍쥐베리는 파비앙인 동시에 리비에르이기도 한 거죠. 이 소설에서는요,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쏠린 시선이 없어요. 인물들 각자에게 나름의 사정과 사명을 부여하고요,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시스템을 완성시킵니다. 아마 생텍쥐베리의 조종사이자 행정가인 경험들이 이 소설에 투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리비에르는 개인의 희생을 치르고라도 더욱 값지게 유지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조금만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고 아주 비정하다고 생각될 만큼 철저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실제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파비앙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인간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암묵적 동의를 하고 모두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런 가치를 완성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시스템일 수도 있지만 야간 비행이라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자 하는 개척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자칫 비정하게 보이겠지만요, 생텍쥐베리가 살아왔던 시대가 세계대전의 시대였고요, 생텍쥐베리는 그 전쟁 한가운데 있었던 군인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시스템으로 상징되는 국가를 위한 희생은 당시로서는 당연한 가치처럼 보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무조건적으로 시스템 우선이었던 시기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가치가 높아진 지금에 와서는 생각들이 조금 갈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야간 비행을 읽어보면서 지구인 여러분의 생각을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생텍쥐베리의 야간 비행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인간 이상의 가치는 아니에요. 지구인 여러분의 생존이 훨씬 더 소중하고요. 누른다고 해서 지구인 여러분이 10원 한 푼 손해보지 않을 때, 그럴 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